자, 오늘의 첫 번째 인터뷰 주인공은 어떤 분들인지. 아하, 그분들이었군요. 오, 뭐가 들려요? 아, 잘 들어보세요. 오, 여름이 들려요. 그쵸? 아, 네. 똑똑똑, 저희도 같이 들어요. 여름과 함께 돌아온 오마이걸 여러분, 어서오세요. 하나, 네, 둘, 셋. 찾았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마이걸 효정씨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어머, 진짜 감사해요. 진짜 이거 리허설 때도 케이크 안 해주셔가지고 몰랐어요. 전혀. 어머, 감동인걸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은채씨가 케이크를 주다니. 저는 꽃가루를 뿌렸어. 아, 꽃가루를 치. 아이고, 이거 그래요. 뿌리다니. 네. 네, 좋습니다. 네, 생일 선물로 재밌는 질문들을 가져왔어요. 아, 재밌는. 갑자기요? 네? 아, 네. 네, 무려 1년 4개월 만에 앨범인데요. 기대되는 네. 타이틀곡, 여름이 들려는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원래 이들 질문이에요, 언니. 네. 여름이 들려라는 타이틀곡은요, 굉장히 시원함에 아련함 한 스푼 넣은 굉장히 싱그러운 곡이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아, 그리고요, 이번 곡이 저희 오마이걸 멤버들의 케미를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니까요, 여러분들 무대 보실 때 거기를 꼭 중점으로 봐주세요. 오, 그럼 같이 들으면서 무더위를 날려보고 싶은데요, 조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이번 포인트 안무를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뿔소라라고요. 중지를 맞다 주신 다음에 다이아몬드 만드시고요, 오른쪽 귀 한번 왼쪽 귀 한번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뮤직 큐. 듣고 싶은 마음이 너무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요. 효정 선배님, 네. 오늘 챌린지 원전소에도 다녀오셨죠? 네, 맞아요. 제가 참 좋아하고 참 친한 분이랑 챌린지 원전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살짝 듣기로는 그분과 친해진 계기가 네. 지인의 소개라고 들었는데요. 네. 근데 혹시 이거 완전 소개팅 아닌가요? 비밀이에요, 비밀. 다음 주에 그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직 은행장 아린 씨, 저희 이제 은채와 저의 은행장 케미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100점 만점에 100점도 모자란 것 같습니다. 와, 100점이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점점 더 궁금해지는 컴백 무대 언제 체체체크 해볼까요? 네, 여름 불패 제철 맞은 오마이걸의 무대는 잠시 후에 체체체크 하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